사장님, 저 왔어요. 아유, 어서 오세요. 아침 주문이라 힘들었죠. 근데 진짜로 이렇게 새벽에 나와 계시네요? 네, 일찍 만들어야지만 시키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좀 일찍 서두릅니다. 이게 저희 무게 원재료인 가도토리를 이제 말려놓은 거예요. 오, 가도토리? 알고 보니 도토리가 12종이나 된답니다. 분식왕에 쓰는 가도토리는 찰진 식감을 자랑한다죠. 그런데 지금 가지고 오신 건 뭐예요? 아, 이건 옛날에 어머니께서 묵을 쓰실 때 쓰셨던 거라 제가 이걸로 그대로 묵을 만들고 있어요. 57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네요. 야, 주걱 끝이 검게. 지금부터 탱글탱글한 묵의 비밀을 찾아봅시다. 꼭 이렇게 팔자로 젖어줘야지 골고루 잘 이게 앙금이 풀립니다. 물하고 잘 섞이죠. 묵을 잘 팔자로 젖어야지만 인생의 팔자를 고치는 겁니다. 아, 그래요? 팔자 고치기에 도전한 담당 PD. 이렇게 그냥 팔자로 젖으면 된다고? 네, 팔자로 한번 젖어보세요. 어허, 그 팔자가 참 개성 있네요.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. 힘내요, 분식왕 PD! 어머니가 그러했듯 뒤를 연 분식왕 역시 묵 만드는 작업만은 홀로 도맡는답니다. 대신 불 위에 올리고 나면 직접 고안한 기계가 있어 수고를 좀 덜었지요. 이렇게 장착을 해서 돌리네요.